얘들아. 안녕하세요, 제보. 저 혹시 집에 재활용 쓰레기 남은 것 좀 없어요? 아, 그 아침에 다 버렸는데요. 아, 그러면 민호는 숙제 어떻게 했어요? 민호는 육아품앗이터에서 다 만들었는데 이제 방글이는 집에서 자기가 혼자 만든다 그래서. 아, 어떡하지? 저기 잠깐만, 아기 좀 봐주세요. 저 좀 네. 구하러 나가볼게요. 아, 어디서요? 아,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. 갔다 올게요. 이런 숙제 진짜 싫다. 강들아. 아이고, 김만. 너 언제 왔어? 나 좀 전에. 형부가 애들 다 데리고 가셨어. 그랬어? 아니, 이건 다 뭐야? 이거는 다 방글이 숙제할 거야. 그럼 저 갈게요. 예, 예. 계세요. 예, 가세요. 가. 아이고, 많이 됐네. 아니, 숙제가 뭔데? 재활용품으로 로봇 만들기. 아, 또 엄마 숙제네. 우리 집은 아빠 숙제였지. 에이, 나 오늘 회식 있었잖아. 다음에 내가 할게. 응? 어, 여보. 어, 왔어, 나미소. 어. 나 오늘 성과 괜찮았다. 마케팅 젊은 애들 중에 반은 내 편 만들었지. 걔들이 부른 애들 열은 더 모이고. 여보, 저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자. 어? 잠깐만. 하람아, 엄마 뭐 사온 거야? 혹시 쓰레기 사온 거야?